상대편 심리를 되게 그 경기 중에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여기가 여기까지 온 게 처음이야 사이드백인데 너도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가장 위협적인 제가 썼던 크로스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로스예요. 반갑습니다. 축구도사 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 온 김에 이렇게 또 뽕 뽑고 내려가려고 또 해외에서 운동하신 선수 출신 코치님을 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콘텐츠 기획자 조가풋볼TV의 박코치라고 합니다. 브라질 축구 유학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3부에 갔다가 2부에 또 잠깐 연습생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군대 전역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잠깐 있다가 이제 그렇게 은퇴를 하고 지도자를 지금 8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찾아왔는데 제가 뭘 배울 거냐? 코치님께서 선수 하실 때 윙백을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윙백 관련돼가지고 질문 받은 것들을 좀 코치님한테 여쭤보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Let's go! 사실 이 안으로 공격수가 치고 들어올 때는 크게 만약에 제재할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스피드가 있는 유형이다 그러면은 안으로 못 치게 맞고 사이드로 몰아도 돼요. 아. 왜냐면 쳐도 내가 따라갈 자신이 있거든. 스피드가 빠르고. 근데 이거를 언제 파악해야 되냐면 전반 5분에 다 파악이 끝나야 돼요. 얘가 나보다 빠르다 느리다를. 먼저 이 사람 탐색이 끝나면 10분 정도 지나면 탐색이 끝나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가 나보다 많이 빠르다 혹은 내가 많이 느리다 그러면은 사이드는 최대한 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공과 이렇게 일자로 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데 안으로 막 치고 와요 이렇게. 접근서 이렇게 안으로 치고 온다고 해서 이제 수비수가 안쪽은 저 말고도 되게 많아요. 미드필더랑 뭐 센터백이랑 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부르다가 피시 가주시면 돼요. 그렇게 막는 방법이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쫓아가서 내가 뺏는 거죠. 근데 그게 상황이 안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상대편이 진짜 너무 빨라갖고 이렇게 치고 하는 거 하다가 갑자기 큰 다음에 안으로 치고 왔어. 근데 이거를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개입을 해야 되냐. 예, 그건 그 싸움인데 수비는 개인이 아니고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 면으로 나눴을 때 이 첫 번째 면 여기까지만 내가 어느 정도 푸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내 구역 지났네 끝 이게 아니고 어느 선까지는 내가 견제를 해주다가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 센터백이 나오겠죠? 센터백이 살짝 그 뒤쪽으로 들어가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비는 1대1 내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 네 명이 얼마나 많은 합을 맞췄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추어에서 공이 여기서 이제 윙한테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짝 가. 가장 중요한 거는 공격수가 스피드를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공격수가 딱 잡았는데 이제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일단 내가 50% 지고 시작한 거예요. 먼저 네. 속도를 붙여주면 안 돼요. 공격수가 속도가 붙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손흥민만 봐도 그렇잖아요. 속도를 붙여서 되게 활용을 되게 잘하잖아요. 헛다리라든지 공격수가 무조건 속도가 붙으면은 공격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같은 편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만큼 땅을 우리가 많이 뺏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속도를 최대한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공이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경기 첫 번째 흐름을 읽어야겠죠. 전환 뭐 있다가 전환 가면 이제 그때 가서 쓰고 만약에 내가 거리 조절 너무 잘해서 공격수가 자신이 없어서 백패스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버리고 일단 다시 내 쪽으로. 이 사람을 막는 게 아니고 우린 골을 안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 또 전환 또 갔다가 또 오면 또 안으로 치면 또 따라가다가 더 안으로 가면 이제 센터백 나가고 나 부르고 들어가고 그리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마추어에서 너무 막 파이팅이 넘쳐갖고 막 진짜 막 덤비는 수비도 있는데 상대편이 어설프게 좀 잘하면 압박감을 줘서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조금 차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공 탁 오면 바짝 붙으면은 탁 주고 빠져요. 달겨드는 사람 완전 제끼기 가장 쉬운 수비수. 공격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한 1m 하고 살짝 반 정도 한 요 정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보다 좀 더 빠른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아예 안쪽 막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쓴다던가 달려라. 그럼 치면 공이 탁 가면 이제 그때 어깨를 탁 붙는다던가 그 뭐 그렇게 수비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스태핑은 열이면 10개 다 나가면 가장 좋죠. 나갈 수 있는 만큼 많이 나갈수록 좋아요. 근데 그게 아마추어에서 안 되는 이유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 윙백은 윙도 되지만 백도 되기 때문에 골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첫 번째 이유가 수비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공격이거든. 그래서 사이드백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타이밍만 놓고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와서 미드필더가 잡았을 때 윙이 있고 사이드백이 여기 옆에서 받는 것보다 앞에 공간이 있으면 나가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타이밍, 미드필더가 잡았을 때 나가는 타이밍이 가장 좋아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래요. 내가 직접 두고 나가는 경우는 안 좋은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거는 저는 잘 안 하는데 웬만하면 왜 안 하는 게 그날 내 윙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나랑 같은 팀에 있는 윙이 믿고 내가 나갈 수 있냐 이 사람을 주고 그거를 먼저 판별하면 될 것 같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패스를 주고 믿고 내가 나간다는 거는 진짜 큰 도박이거든요. 예, 외기님도 아시겠지만은 주고 내가 진짜 막 물이 나게 나갔는데 얘가 잘려요. 그러면 얘도 나도 바보 되고 한 명한테 뺏긴 수비수 한 명한테 우리 둘 다 바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저는 아마추어에서 이 플레이는 조금 자제시켜요. 차라리 윙이 안으로 와서 안에서 받고 나가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거는 횡패스가 아니고 미드필더랑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전진패스이기 때문에 내가 줬을 때 나가다가 잘리면 내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횡패스는 매기님이랑 저랑 만약에 둘이 내가 여기서 패스 준다고 주고 이대를 띄웠을 때 잘리면 이 일자에서 잘리면은 둘 다 지금 완전 바보 되는 이 사람보다 우리가 뒤에 있어요. 한 명한테 두 명의 손실을 지금 받은 거예요. 숫자 싸움, 축구 숫자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산해서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공을 잡은 위치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침투를 해서 만약에 상대편 패널박스 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요 정도야, 요 정도. 여기서는 가장 좋은 거는 골키퍼랑 그 수비수 그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죠. 왜냐면은 골키퍼 여기서 이러고 있고 수비수 여기서 이러고 있고 왜냐면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니까 그 중간에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건 여기 사이에요. 근데 골키퍼도 심리가 여기서 여기 줄 것 같은데 한번 다이빙 나가볼까?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함부로 못 나간다. 골키퍼는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편 심리를 되게 그 경기 중에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경력자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나도 여기가 여기까지 온 게 처음이야. 사이드백인데 너도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컵백이라고 해서 무조건 꺾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상대편 수비수의 형태가 어떻게 있냐. 지금 공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 패스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제 이렇게. 나도 막 뛰어가. 상대편 수비수 지금 막 뛰어 내려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몸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여기서 꺾어주는 것도 좋고 그거는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에 좀 썼던 노하우인데 만약에 패널박스 근처긴 한데 약간 요 정도의 라인에 걸쳐요. 그래서 내가 막 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속도를 붙이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크로스 올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요거 말고 엄지발가락 요쪽으로 뛰어가면서 그냥 툭 해서 공을 어떻게 되냐면 공이 툭 가면 위로 빙그르르 이렇게 돌아가요. 가장 위협적인 제가 썼던 크로스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로스예요. 삐리리 다 강하게 올 줄 알았는데 툭 찍어서 골키퍼 머리 위를 뒤로 넘어가는 크로스. 여기 항상 공격수도 한 명 무조건 공존해요.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를 봐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람한테 강하게 준다고 그럼 골키퍼가 자른다고 앞에서 머리 위로 주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누가 이렇게 안 서 있더라도 여기 안 서 있더라도 지금 무조건 이렇게 있다가 여기 한 명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오면 땡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툭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발가락으로 이제 이건 진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저 이제 매기님도 아시겠지만 이걸 서서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 쉬워요. 자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뛰어가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이렇게 가면 가서 이런 식으로 탁 네 쭉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때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기서 볼 잡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그래도 양발을 어느 정도 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사이에도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짧게 좀 써는 팀들은 여기에도 한 명 있고 여기 윙도 한 명 있고 없으면 여기 가운데 미드필더도 있고 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수비 한 명을 이게 얘네를 놓고 되게 요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주적에다 가져와서 크로스 올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치고다가 이 사람이랑 패스 주고 이대로 안으로 내가 들어가도 되고
공격적인 윙백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얼리크로스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얼리크로스를 알려드리면 여기서 앞에 수비수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다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크로스 각도 안 좋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다리를 뻗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거나. 그죠? 만약에 했는데 다리가 너무 뻗어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한 번 더 치고 올려도 되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사이드로 열어서 사이드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안 되면은 가서 한번 접는 거죠. 접고 이 사람 반응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딱 접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려올 때 나 한 번 더 치는 거야. 그래서 접고 한 번 더 치고 크로스 뭐 이렇게 올린다던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탁 쳐서 올릴 때 발 들죠. 다리 사이로 올리는 거예요. 높게 가랭이 사이기 때문에 높게 갈 수가 없어요. 높게 차면은 여기 걸려요. 지금 제 성격이 블락 당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짧게 밀어놓고 이렇게 감아서 가랭이로 감아서 세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은 맞고 코너킥 잘못 맞아도 여기 맞고 코너킥 맞고 일로 나가도 드로링 그냥 가랭이 보고 올리면 좋게 갈 수 있어요. 너무 가랭이만 보고 올리면은 이 수비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뒤꿈치 쪽 보고 그냥 강하게 올리면 지가 우리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랭이로 들어가요. 네, 여러분 오늘 조갑풋볼 유튜버 하시는 코치님 찾아와가지고 제가 또 윙백에 대한 그런 걸 배워봤는데요. 여기 또 데이터가 많은 선수 출신의 코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꿀팁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볼 TV 좀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 축구 스킬이나 아마추어 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을 주로 콘텐츠로 달아서 올리고 있으니까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구도사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